원래 니나리 이만큼 올려요. 이야, 니나리. 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요강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대 입구 근처 신림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서 택시 타고 조금만 가면은 또 괜찮은 식당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한번 맛도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택시에서 내렸고요. 이쪽 상권 자체가 지금 딱 보니까 젊은 층들도 되게 많은데 이쪽 근처에 서울대학교도 있다 보니까 이쪽 자체가 그 원룸촌들이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좀 오래된 동네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저기 이제 스테미나라고 써져 있는 거 이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요강입니다.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 위치한 스테미나 식당입니다. 돼지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고요. 여기서 조금 떨어진 대학동 원룸촌 어느 골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네 밖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한 구독자분의 제보로 알게 된 식당이고요. 간단하게 검토했을 때 요즘 식당치고 가성비가 워낙 좋아서 구독자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운동을 좋아하셔서 식당에 헬스기구를 놔두고 600g 두툼 스테이크 목살을 맛볼 수 있었던 이 재미난 식당을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꽤 넓은 사각공간에 전체적으로 검은색 배경과 조명의 조화가 마치 공장이나 탄광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습니다. 아, 이게 매장이 확실히 넓다 보니까 이렇게 바베큐 같은 것도 있네요.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사장님께서 이 고기 쪽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드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바베큐 장까지 따로 만들어 놨네요.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매장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매장만의 색깔이 딱 보이네요. 테이블은 대략 15개 이상 되어 보였고 상권 특성상 젊은 학생으로 보이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깃집에 운동기구 있는 거 실화인가요? 사장님께서 과거 태권도 선수였고 현재는 고깃집 사장님이시지만 평소에는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고깃집 안쪽에 운동기구들이 있는 것도 처음 봅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는 너무 좋네요.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쪽이 셀프 코너인데요. 셀프 코너가 좀 이것저것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금을 조금 변형해가지고 세이지하고 로즈마리를 이렇게 같이 혼합을 했네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것도 천장이 생각보다 낮아요. 천장이 그래야지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입니다. 테이블은 원형 깡통 테이블에 휴대용 가스버너와 사각 코팅팬을 사용합니다. 요즘은 많이 선호하는 불판은 아니지만 옛날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신문지 깔고 삼겹살 구워 먹던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불판이네요. 불판 특성상 기름이 튀고 테이블 가까이 흡기가 없기 때문에 고기 냄새가 어느 정도 배이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메인 돼지고기 메뉴 중에서 한돈 모둠으로 구성된 1kg 가성비 벌크업 세트가 39,000원, 600g 초두툼 목살과 오겹살은 35,000원이라는 요즘 보기 드문 놀라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외 소고기 메뉴로 티본과 등심 스테이크도 보이고요. 복근이 사라지는 셀프 볶음밥 같은 문구들로 메뉴에 재미를 준 점도 특색이 있었습니다. 저는 1kg 모둠 구성이 궁금해서 한번 맛보고 싶었는데요. 사장님께서 600g 목살을 하도 강력 추천하셔서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쾌한 목살에서 나와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사장님께서 고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구나. 이게 확실히. 자, 일단은 여기 사장님께서 또 강추해 주시는 게 생목살인데 생목살이 진공포장 상태로 600g씩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 600g짜리로 한번. 주문한 목살 600g입니다. 손님상의 진공포장 상태의 고기를 직접 가져와서 비주얼을 보여주셨고요. 원육은 암돼지만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목살에서 뒷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커팅 위치는 아니었지만 두툼하기 때문에 굽기에서 수분만 잘 유지시켜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치랑 쌈무밖에 없는데. 아, 괜찮습니다. 이따가 김치 올려서 구워드릴게요. 사장님 복장을 보니까 확실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지만은 사장님한테 그냥 밀리네요. 보자마자. 서울행이라고 저기서 이제 대드리프트 하고 할 건데 여기 이제 스테미나 맛집이라고. 자, 지금 따로 제공된 거는 스테이크 소스에다가 생와사비가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와, 스테이크 두께 대박이다. 반만의 고기 두께 이렇게 두꺼운 거 보네요. 지금 두께만 봐도 한 5cm는 훌쩍 넘어 보이는데 야, 고기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가할 해드리는데 그래서 한가해서 내일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또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장님께서 고기를 구워주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조금 늦은 시간에 방문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한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성스럽게 구워주시긴 하시는데
웬만한 고깃집들이 다 동일하겠지만은 정말 피크 시간에는 고기를 어느 정도만 적당히 구워주시고 다 이제 직접 커팅해서 먹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꼭 이렇게 철판에다가 스테이크 해먹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굳이 숯불이 아니더라도 이쪽은 약간 도톰한 스테이크 느낌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시죠? 이 목살 같은 경우에는 또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살짝 덜 익혀 드시는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목살은 아무래도 바짝 익어버리면은 뻣뻣해지기 때문에 적당히 익었을 때 그때 드시는 게 가장 맛있는 포인트입니다. 굽는 팁인데 예. 고기를 구웠을 때 이렇게 좀 있으면은 빨갛게 육즙이 올라와요. 네네. 이제 마이오글로빈이라고 단백질이거든요. 예. 핏물이 아니라 이게 육즙이거든요. 네네. 조금 있으면 빨갛게 올라와요. 금방 올라와요. 예. 그때 뒤집고 또 올라오면 뒤집고 하면 돼요. 네. 하얀 물이 나오면 네. 냉동. 예. 얼었다 넣은 거고 예. 빨간색, 선홍색이 나와야지 냉장이 예. 올라오거든요. 네네. 이렇게 뒤집어. 원래 미나리 이만큼 올려요. 이야, 미나리. 와, 진짜 죽인다. 이거는 바베큐 시즈닝이고요. 아, 파프리카. 파프리카. 아, 확실히 선생님 딱 저 괜찮은 시즈닝이다. 요 목살 그 암돼지 육향이랑 파프리카랑 엄청 잘 맞아요. 또 사장님께서 목살하고는 파프리카 이 파우더가 굉장히 더 목살하고 잘 어울린다고 하고요. 따로 파프리카 이외에 그 바베큐 시즈닝도 살짝 뿌리셨어요. 또 한 가지 또 메리트가 좋은 게 미나리가 또 기가 막히게 많이 올라갑니다. 또 미나리가 돼지고기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자 여러분 목살 스테이크고요. 한번 첫 점 한번 그냥 먹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도톰한 큐브 스테이크라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일단은 목살 살코기 자체가 굉장히 푸석하지도 않고 부드러운 식감이고요. 그다음 파프리카 가루에서 그 단맛이 나와가지고 그게 목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그리고 바베큐 시즈닝 향도 적당히 나가지고 그게 이제 목살 자체의 잡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느껴지고요. 확실히 그 육즙하고 같이 이 시즈닝의 향하고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소금만 찍어서 먹는 매력도 있지만은 이 정도 적당히 이런 시즈닝하고 곁들여졌을 때 그때 또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그런 색깔을 선택을 해서 굉장히 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아, 요거 하나 해가지고 이쪽 스테이크 소스 한번 찍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 이거 맛있다. 여러분 저도 먹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와사비하고 스테이크 소스하고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이게 나름 이 소스 매력이 있습니다. 아, 확실히 보면은 여기 소금하고 아까 보셨던 거 있죠? 로즈마리하고 뭐 세이지나 이런 거 예, 소금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런 식으로 솔트 한번 살짝 찍어서 먹어볼게요. 목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즈닝이 되어 있어서 굳이 이 허브 소금을 찍어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서 그냥 스테이크 소스나 미나리하고 같이 싸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미나리가 또 돼지고기랑 궁합이 되게 좋은데 아 이거 좋다. 확실히 이쪽은 미나리 같은 거랑 이렇게 같이 곁들여 먹으면 훨씬 더 좋긴 한 것 같습니다. 이 향하고 같이 돼지고기랑 먹으면은 식당만의 색깔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고기는 사장님께서 맛있게 구워주셔서 몇 점은 촉촉하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불판에 고기들이 계속 익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버쿡이 돼서 뒷부분 목살 특성상 뻣뻣해지는 식감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덜 익었을 때 고기를 바로 미나리 위쪽으로 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무쌈하고 목살하고 나 미나리입니다. 오랜만에 돼지고기와 미나리 조합으로 먹으니까 궁합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또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미나리를 선택하신 점도 참 잘한 궁합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제 미나리를 사용하는 식당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불판에다가 같이 미나리하고 고기랑 같이 싸 먹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은 있는 게 굉장히 특색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남아 있는 고기 이제 해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살 소스 발라가지고. 아, 은근히 매력있네 이거. 여기까지 관악구 대학동에 위치한 스태미나 식당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인근 원룸촌 상권 특성상 젊은 층의 손님들이 부담없이 가성비 좋은 고기를 먹기에 아주 적합한 식당이었고요. 또한 사장님의 캐릭터만큼이나 식당만의 특색이 확실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연구하시는 모습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고기 맛이 아주 뛰어난 건 아니었지만 가격 대비 퀄리티와 식당의 분위기, 사장님의 열정 넘치는 에너지 등을 종합한다면 평균 손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사장님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깃집에 운동하러 한번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매장 한켠에 이렇게 운동기구들이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나중에 또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고객분들 오시면은 뭐 턱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개 했다 그러면 뭐 생맥주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여러가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아 재밌네요. 이게 조금만 더 늦게 올 걸 그랬어요. 아 이거 해가지고 한번 생맥주하고 여기 한번 고기까지 그냥 이벤트로 다 타갔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습니다.